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으로 내년에 유가가 11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유가는 정말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시장 영향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두에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원유 상한제도 최근에 좀 노이즈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 이제 그 국제유가 상한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EU 국가 그리고 G7 국가들의 합의. 일단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그 합의가 막판 합의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죠. 그리고 그 나서 지난 밤에 골드만삭스가 앞서서 이제 최윤 앵커 말씀을 간단하게 짚어주셨다시피 내년도 국제 유가의 전망을 올해 12월부터 이제 그 오펙 플러스의 감산 뭐 합의가 뭐 거의 뭐 진행이 되다 뭐 기정사실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국제 유가를 기존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다만. 올해까지의 국제 유가는 그들의 전망치 1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국제 유가 관련한 특히나 겨울철 동절기를 앞둔 그런 상황, 동절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국제 정세가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서 이와 관련된 국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분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치는 65달러에서 70달러 정도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러시아의 생산 단가가 약 20달러 내외가 되니까 20달러와 60, 70달러 여전히 러시아산 러시아산 원유를 수출하게 되면 러시아는 배럴당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그 이익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이런 상황들 에너지의 불균형이냐 아니면 러시아를 확실하게 제재할 것이냐. 일단 EU 합의체에서는 폴란드를 중심한 몇몇 국가들 30달러 선으로 동결해야 된다. 상한선을 캡을 씌워야 된다.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제재가 경제 제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 우리가 시나리오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폴란드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양보를 해서 65달러에서 70달러의 캡 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되는 폴란드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의 30달러 선의 주장 굽히지 않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30달러에 가깝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원유 국제 유가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면 진행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대로 65달러 75달러 소위 말하는 유연한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면 국제 유가 원유 수급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에 대한 제지 효과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30달러 내외의 최저가 수준의 국제유가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면, 합의가 된다라면, 일단, 러시아 수출 물량은 급감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은 상당 부분 확산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오펙 국가들의 감산까지 가세가 되어지게 된다라면, 지난밤 골드만삭스가 제기한 110달러 선을 훨씬 넘어서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장세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일단 지난밤 나타난 소식은 EU 국가 일단 그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도입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수입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서 다른 대비책을 지금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 미국산 LNG의 수입 물량을 늘리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상황, 저도 감히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러시아 제재용 원유 국제 유가 상한제와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나리오에 더 또 무게를 두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뭐 감히 그거는 전망을 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있었죠. 어제였죠. 러시아와 중국이 에너지 파트너십을 맞습니다. 결성을 했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EU가 비슷한 양상의 에너지 파트너십을 뭐 거의 뭐 형성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양상들 우리가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오늘 좀 날씨가 춥더라고요. 보니까는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찬바람 불면은 배당주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엔 또 적금이 5%인데 배당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이제 뭐 연말 배당주 일단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게 연말 12월 이제 내일부터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 배당주다라는 부분. 이 배당 관련된 주식들 두 가지를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 배당금액과 관련된 배당금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숏 커버링 유입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주의를 하시라는 부분이고 하나는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는 윗부분 배당 착시에는 유의를 하시고 숏 커버링에는 기대를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배당 락 12월 28일 날 나타나는 배당 락과 실질적으로 2월 달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배당금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업들이 작년에 줬던 올해 2월 달에 주었던 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배당금을 주기에는 지급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면 배당락이 실질적인 수령 배당금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배당락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 받는 금액보다 배당락이 더 크기 때문에 배당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락을까지 보유를 하셔서 배당금을 내년에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배당락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당락이 나타나기 이전에 배당주를 매입을 해서 배당주를 매도를 하자, 올해 안에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또 숏커버링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숏커버링 뭔지 아시죠?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숏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를 했다라면 내가 공매도를 했다라면 그 공매도 종목이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공매도를 진행한 사람은 배당금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매도와 관련된 배당금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금까지 물어주지 않으려면 그 전에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배당락이 발생하기 이전에 갚아야 되는 그게 바로 숏 커버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숏 커버링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가장 공매도 비중이 높을까 대차장고 비중을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 코스피 평균 대차장고 비중이 약 6% 내외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롯데관광개발 32%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24%, 듀산퓨얼셀 22%,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 중국 VIP와 관련된 부분, 어제 12%가 넘는 급등이 다른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궁극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배당금 리스크와 관련된 공매도 대차 잔고의 숏 커버링 가능성까지 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배당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된 쇼커버링 유입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짚고 왔고요. 이어서 소비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랙프라이데이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 그렇지만 연말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 소비 시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렇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물가라는 부분이 있고 금리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내년이 되면 고용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올해 연말 결국에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유통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너무나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이를 놓고 우리가 연말 소비 시즌을 절대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가 결국 연말 소비 시즌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 소비와 관련되면 가장 소비하면 떠오르는 것이 의류와 가전이 되겠습니다. 의류와 가전. 근데 이를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전. 과연 교체 주기가 바로 도래했을까 안 했을까. 팬데믹 시즌 IT 가전 제품에 대한 가수요가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팬데믹이 마무리된 이후 이제 1년 정도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체 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전에 대한 것보다는 의류에 대한 소비 확대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간단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월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물가, 고용, 소비 그리고 국제유가. 국제유가 꼭 살펴보셔야 되고 연말 배당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 유념하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착시, 공매도와 관련된 배당금 리스크, 숏 커버링의 유입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특히나 고용과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짚어봐야 하니까 이 부분도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자라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